안녕하세요, 여러분. 히스토리 하이스토리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곳은 군위에 위치한 김수환 주기경 사랑과 나눔 공원인데요. 2018년 3월에 개관해 어느덧 군위의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이곳에는 또 어떤 이야기가 숨어 있을까요? 관장님을 만나봤습니다. 이게 공원 이전에 추기경님 생가는 먼저 있었어요. 그 추기경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사람들이 조금 더 방문이 늘어서 그래서 군 쪽에서 이거를 관광 자원 했으면 좋겠다라고 안건을 내셔가지고 공사를 해서 이걸 오픈하게 됐습니다. 여기 사랑과 나눔 공원은 김수환 추기경님이 어린 시절 살았던 집을 배경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 기념관과 공원 시설이고요. 그리고 사랑과 나눔이라는 이름은 추기경님의 삶을 요약했을 때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 나눔을 실천했는 그 정신을 기리기 위해서 이름이 사랑과 나눔 공원으로 정해졌는 것 같습니다. 옹기는 천주교 박해 시기에 박해를 당하던 신자분들이 산으로 숨어가서 생계를 꾸리기 위해서 그 옹기 가마에서 옹기를 만들어서 내다 팔았던 일의 역사가 있고, 그리고 추기경님 부모님들도 옹기 장사를 하셨었고, 그리고 이 옹기라는 그릇이 좋은 음식도 담고 나쁜 것들도 담을 수 있는 그런 그릇으로 우리나라에서 활용이 됐기 때문에 나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받아들이고 싶은 사람이 되고 싶어서 옹기를 내 호로 정했다고 나름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은 나는 사랑 실천이니까 나눔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눌 수 있는 것들 사람들한테 조금 더 나누면서 살겠다고 생각하신 것 같고요. 그 나눔을 실천하다 보니까 당신도 가진 것 없이 세상을 떠나신 것 같고요. 매일 미사가 있습니다. 매일 오후 3시에 미사가 있고요. 방문객들 중에는 신자분들이 한 그래도 60% 정도는 되시기 때문에 기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그런 시설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지역에 조금씩 조금씩 이 시설이 조금 알려져서 지금 신자분들한테는 술래지로 그리고 신자분이 아닌 분들은 삼국유사 고장으로 군위가 또 부각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불교, 천주교, 그리고 또 교회가 100년이 넘는 게 하나가 있거든요. 그 교회까지 해서 있으면 뭐 종교문화 탐방식으로 해서 많이 들어오세요. 우리 시대를 먼저 앞서가는 나름대로 우리 시대 조금 기억할 만하고 존경할 만한 분의 발자취를 따라가서 살펴보는 장소로 조금씩 조금씩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추기경님이 1922년생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일제강점기 때 태어나셔가지고 우리나라 해방도 보셨었고 우리나라 또 6.25 전쟁 시기도 겪으셨고 그리고 또 당신이 추기경이 되셨던 1969년은 군사 정부가 있던 시절이어서 우리나라가 조금씩 조금씩 민주화라는 개념과 인권이라는 개념을 찾아가던 시기에 활동하셨기 때문에 여기 오시면은 추기경님의 삶의 자취를 볼수 있지만 우리나라 근현대사의 또한 단면도 그리고 그 안에서 또 신앙을 가지는 사람이 또 어떤 식으로 또 살아가고 있었는가 그리고 또 내가 또 지금의 우리나라에서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한번 좀 생각해 보는 자리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오셔서 근현대사를 한번 같이 조망하고 같이 또 생각하고 그리고 미래를 또 같이 준비하는 자리로 한번 생각하시고 방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